광물 야적장 조성 공사장에서 불법 골재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데도 진도군이 제지에 미적거린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도군이 광산 복구에도 문제업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토를 채굴했던 진도의 한 폐광산입니다. 산비탈이 가파르게 깎여 있고 광산터 한가운데는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겨났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재해와 환경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광물 야적장을 조성한다면서 실제로는 골재를 불법으로 생산해 반출했던 그 업체가 운영했던 광산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까지 복구공사를 마쳐야 하지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하기로 하고 보증보험으로부터 복구 예치금 3억 4천여만 원을 받고도 어찌된 일인지 방침을 번복했습니다. 문제의 업체 측에 복구공사를 다시 맡긴 것. 그런데 이 또한 부실시공이란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됐는데 진도군은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또다시 그 업체를 통해 복구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까지 해줄 이유는 없죠. 본인들이 책임지고 그래서 집행을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저희가 바로 행정대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수허가자 입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 기회를 한 거 더 드렸던 거죠.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골재 생산과 광산 복구에까지 특혜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진도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